036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I입니다. KCI는 동사는 샴푸와 린스의 고급 첨가물로 쓰이는 폴리머와 계면활성제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1991년 7월 13일에 설립됨. 주요 사업의 내용은 샴푸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머, 린스의 원료인 양이온 계면활성제, 메딜글루세스, MPC 유도체 등을 연구, 생산하고 있음. 동사는 삼양 계열에 속한 18여 개 계열사 중 하나이며, 2018년 4월 12일을 합병기일로 100% 자회사 오에노케미칼을 흡수합병함. 기업 개요 대시 샴푸와 린스의 고급 첨가물로 쓰이는 폴리머와 계면활성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1년 7월 설립되었으며, 200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로레알과 유니레버 및 P&G 등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헤어케어 원료를 공급. 내수 시장에서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내수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 향유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지도 제고로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등 국내외 시장 내 지위 강화 중. 재무 대시 방역 정책 완화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바 계면활성제, 폴리머 등 화장품 원료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내수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가운데 스킨케어 제품 카테고리 확장, 헤어케어 제품을 중심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KCI의 시가총액은 9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8위입니다. KCI의 상장 주식수는 1127만 주입니다. KC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I의 퍼은 5.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1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0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2배, 90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1번지억 원, 124억 원, 2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6번지억 원, 102억 원, 178억 원입니다. KCI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41%이고 유보율은 1719.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I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45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34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CI의 종가는 8,330원이며 주가가 KCI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의 위